되게 피부가 뒤집히고 따끔거리고 의외로 되게 깔끔하게 세정이 돼가지고 진짜 놀랐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닝은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한 상태로 맞이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면 오늘은 제가 요즘 하는 클렌징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영상마다 계속 하는 말들이 너무 피부가 예민해졌다, 아무거나 잘 못 쓴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제가 원래 썼던 것도 너무 따갑고 그래서 제가 되게 순하다고 하는 클렌징 제품이 있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도 그렇고 특히 스킨케어 할 때 성분 좋은 거, 순한 거 되게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클렌징을 할 때도 스킨케어 할 때처럼 나한테 맞는 제품들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피부 타입별로 클렌징 방법이 다른 건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속건조가 아주 심한 수부지 타입인데 겨울마다 이 속건조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이 겉에 피부 장벽까지 손상이 가가지고 부르트고 막 빨개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진짜 조금만 관리를 잘 못해줘도 피부가 다 망가지고 엄청 예민해져요. 불과 한 달 전쯤만 해도 되게 피부가 뒤집히고 따끔거리고 극 예민한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이 나아진 상태거든요.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피부? 그래도 아직은 100%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니라서 지금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다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안 좋은 피부로.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어떤 촬영할 게 있어서 집에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했는데 이제 지울 때가 돼서 이렇게 클렌징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다 갖고 왔거든요. 먼저 클렌징 하기 전에 이제 머리빨을 걷어낼 시간. 이렇게 머리들을 싹 걷어내줬고요. 제가 원래 눈이 되게 나쁜데 클렌징 한다고 오늘 렌즈도 안 끼고 왔어요. 그래서 초점이 지금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지 못해서 지금 살짝 불안해요. 아무튼 이제 클렌징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사용할 제품은 산다와 순한 클렌징 동백 오일인데요. 저는 원래 평소에 메이크업을 예전부터 좀 두껍게 진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서 예전부터 클렌징 밤이나 오일을 사용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너무 자극이 많이 느껴져서 평소에 쓰던 제품 말고 더 순한 제품을 찾다가 발견한 천연 100% 제품인데 이름부터 뭔가 되게 순한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제품은 천연 100%이기 때문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더 잘 세정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얼굴에 문질러주면 원래는 이렇게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자극이 느껴져서 예민한 피부에는 안 좋은데 이건 정말 자극이 안 느껴지고 순한 게 느껴져요. 너무 묽어서 줄줄 흐르거나 너무 되직해서 마사지하기 무거운 제형이 아니라 얼굴을 이렇게 도포해서 마사지해주기 딱 좋아요. 그리고 피부 진정과 보습에 좋은 고농축 동백나무 씨 오일이 15% 이상 함유돼서 이렇게 클렌징 해주면서 피부 진정 보습 케어까지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은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다 돌아와서 진정 보습 케어에 조금 더 다시 힘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 클렌징 오일이 천연 100%라고 해서 세정력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의외로 되게 깔끔하게 세정이 돼가지고 진짜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게 향이 무향이라기보단 특유의 오일 냄새가 조금 있는데 향료를 아예 안 넣었나? 하고 보니까 인공 색소랑 인공 향료 다 전부 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인체 유해한 건 다 배제하고 만든 제품이에요. 이렇게 아이메이크업도 다 같이 지워주고 이게 초강력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만 아니면 그래도 웬만큼 다 깔끔히 지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정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일로만 녹여볼게요. 설마 이게 마스카라도 지워질까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워져서 정말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속눈썹을 비벼가지고 녹여주면 잔여물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틴트도 이렇게 문질러서 지워주고 이렇게 노폐물이 잘 지워질 수 있는 엠보싱면으로 된 솜으로 이렇게 쓱쓱 문질러서 이렇게 내용물이 묻어나오면서 아이메이크업도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이제 손에 물을 묻혀서 유화를 시켜줄 건데요.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를 없애는 방법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는 기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분이 같은 기름과 기름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케어하는 게 피부에 자극도 없고 좋거든요. 이 제품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세정력 72.95%라고 하는데 저도 사용하고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많이 줄었다고 느꼈거든요. 이렇게 유화 과정을 꼭 해주고 특히 이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많은 코 주변들 물에 유화가 진짜 잘 돼서 세안 후에도 오일 잔여감이 전혀 안 들고 이렇게 롤링하면서 피지나 각질이 정리가 되니까 나중에 메이크업 할 때도 피부 표현이 예쁘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다 문질러준 다음에 2차 세안을 하러 화장실로 가볼게요. 이렇게 세안을 다 해줬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나서 2차 세안으로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더 꼼꼼히 세안을 해주거든요. 클렌징 폼도 산다와 같은 라인으로 울트라 젠틀 약산성 세안제가 너무 순하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면 문질문질. 생크림 같이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는데 약산성 제품이라고 해서 저는 거품이 안 날까봐 걱정했는데 제 생각보다 거품이 잘 생겨서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문지를 때 자극이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폼 클렌징으로 세안할 때는 꼭 이렇게 거품으로 문지르면서 자극이 최대한 안 가게 해줘야 돼요. 되게 편안하고 깨우네요. 세안제의 진정 성분으로 유명한 병풀 추출물이랑 유기농 인증받은 진정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클렌징을 하면서 피부 보습이랑 진정 관리도 할수 있고 세안 후에도 당김이 없어요. 여기 화장실이 울려가지고 다시 바깥으로 가서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방금 사용하고 온이 세안제는 사람 pH 지수와 유사한 약산성 클렌저라서 지성 피부보다는 지금 제 피부 상태처럼 건조하고 유분기가 적은 피부에 적합하고 매일 가볍게 아침 세안용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천연유래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다른 클렌저를 사용했을 때는 항상 따가운 느낌이 조금씩 있었는데 이 세안제를 사용했을 때는 그런 자극들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지울 때뿐만이 아니라 톤업 크림이나 선크림을 지울 때에도 이렇게 오일로 문질러서 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폼 클렌저로 2차 세안까지 해주는데 특히 산다와 세안제는 아침 세안에 거의 매일 사용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피부일 때 제가 사용하는 클렌징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세안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오늘 제가 클렌징한 방법은 지성 타입보다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갑자기 피부가 푸석해진 민감성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